안녕하세요. 설레는 중국어 네 번째 시간인데요. 그 전에 제가 좀 자랑할 게 있어요. 제가 2014년 오늘 6월 12일에 방송을 시작해서 이제 1462일 정말 꽉찬만 스쇠, 진짜 만, 완전 꽉, 만땅 만땅할 때만 스쇠가 된 날이고요. 그래서 되게 오늘은 좀더 특별하게 방송을 진행 해도 될것 같아요. 수고한 스스로를 토닥토닥 하면서. 네, 그리고 이렇게 축하해 주시는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또 기분 좋게 더 특별하게 사과 한번 진행해 볼게요. 드디어 이 솔로를 탈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인공이 솔로를 탈출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친구랑 이상형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소개팅 얘기도 하고 그게 두 번째 단원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진짜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의 저처럼 신똥 마음이 움직이게 신똥 신똥하게 지금 요거 네 번째 과를 같이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모태솔로군이 조심스럽게 자기의 이상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솔로는 딴션이었고요. 그 뒤에 거는 전혀 무슨 글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보고 찾으시면 돼요. 여기 단어 있는 거에다가 찾아보세요. 야, 이렇게 읽는구나. 리샹싱 리샹싱 그러면 리샹싱 알았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딴션 더 리샹싱 딴션 더 리샹싱 딴션 솔로 더의 리샹싱 그러면 솔로의 이상형이 되겠죠? 딴션 더 리샹싱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요 단어가 되게 새로운 게 많아요. 今天有很多很多生词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아직 못 익혔을 것 같은 단어들만 먼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리샹싱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니더 리샹싱是什么? 니더 리샹싱是什么? 여러분의 이상형은 뭔가요? 어떤 게 이상형인가요? 니더 리샹싱是什么?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 볼수 있고요. 새로운 단어 조합은 요게 있어요. 두 번째 거 보세요. 只要什么什么就. 只要什么什么就. 자, 그 구조가 되게 복잡하진 않아요. 只는요, 오직, only의 뜻이에요. 그리고 야오는 필요로 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only 이것만 있으면 就, just의 구조예요. 예를 들면, 오직, 샨양 착하기만 하면 쭈 하오 좋아 오직 착하기만 하면 좋아 요 2번 3번 4번 엮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只要 샨양 쭈 싱 只要 샨양 쭈싱 요렇게 只要 샨양 쭈싱 한번 적어 볼까요 니더 리샹싱是什么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只要 샨양 쭈싱 只要 샨양 쭈싱 只要 샨양 쭈싱 只要善良就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쭉풀 센텐스로 적어 볼까요? 只要善良就行. 무슨 뜻? 오직 善良하기만 하면 就 just 行. 오케이, 굿이야. 그러면 뭐 하기만 하면 돼? 남자들이 다 개구라 뻥이지. 착하기만 하면 돼라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또 내가 다 해버렸어? 죄송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걸 해볼게요. 只要 什么什么 就 요걸 가지고 몇 가지 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거 제가 다 해버렸고요. 두 번째 거 볼게요. 只要有钱就行 只要有钱就行 这是什么意思啊? 只要有钱就行 只要有钱就行 저희는 지금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서 모든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지. 여행 갈때뭐 필요해. 只要 有钱就行. 자, 그리고 요거 되게 오글오글 로우마 로우마 볼까요? 只要有你就行. 只要有你就行. 무인도 갈때뭐 필요해? 무인도 갈 때? 아, 무인도 갈 때? 只要有你就行. 3번 한번 해석해 보세요. 세상 오글오글하게. 只要有你就行. 너만 있으면 돼. 맞아요. 너만 있으면 돼. 자, 마지막은 저의 진심을 담아서 只要你幸福,我就幸福. 只要什么什么,就什么什么. 只要你幸福,我就幸福. 只要你幸福,我就幸福. 너만 행복하면 네가 행복하다는 그 조건만 달성되면 我就 나는 just 행복해. 只要你幸福,我就幸福.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엄마다. 그러면 아기가 뭐 건강하기만 하면 나는 행복하다. 이런 문장들로 베리에이션을 할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직장인이면 열심히만 하면 돼. 중국어도
계속 버티기만 하면 돼. 只要坚持就行，只要喜欢就行。 좋아하기만 하면 계속 할수 있는 것 같아요. 只要喜欢就行. 그리고 지금 제가 방송 4년 한 거, 只要坚持就行. 그냥 버티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단어 4개나 get 하셨고요. 다음 단어 좀 중요한 거몇 개만 더 볼게요. 몇 번째냐? 1, 2, 3, 4, 5, 6, 7, 8. 第八个，여덟번째단어한번보세요。장더，장더인데요。중국어조금학원다니신분들은요거들어보신적있을거예요。뭐뭐한정도가정도보어라고많이얘기하잖아요。근데그말은알필요없고요。뭐뭐한정도가인데요게뭐냐면장으로읽히면생겨나는걸장이라고해요。길때는장이라고하고요。뭔가뽀독여드름같은게없던게톡생겨나거나조그맣던 게 자라나거나 그러면 짱이라고 쓰는데요. 이때 짱은 내 얼굴 생긴 걸 얘기해요. 그래서 짱더 그러면 생긴 정도가 생김새가 어떻다고요? 짱더 피어량. 짱더 피어량. 그럼 남자분들도 이렇게 손꽃 이렇게 하고 해보세요. 짱더 帅. 우리 뚱이님 짱더 帅吗? 짱더 帅吗? 시오쉐님 짱더 漂亮吗? 짱더 帅. 장더 漂亮, 漂亮 예쁘다, 帅 잘생겼다. 우리 하나예언님은 장더 可爱, 귀엽게 생겼다라는 표현이고요. 어떤 분들이 물어요. 그냥 니 漂亮 하면 안 돼요? 되죠. 어떤 차이냐면 니 漂亮, 예쁘시네요. 니장더 漂亮, 예쁘게 생기셨네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콕 집어서 외모, 생김새를 얘기하려면 오, 니장더 漂亮이고요. 니 漂亮 하면 그냥 오늘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가 예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포괄해서 예쁘다라고 포괄할 수 있어요. 남자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니 헌帅 돼요. 너 잘생겼어. 근데 니 장더帅는 와 생긴 게 정말 멋지다. 즉 우리가 막 조인성 씨를 딱 보고 오, 다 장더帅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더 디테일한 칭찬이 가능해요.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되고요. 자, 단어 어려운 거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합 좀 볼게요. 요거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단어, 따오슈 밑에서 띠싼 거, 밑에서 세 번째 거예요.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자, 요거를 보려면 우리가 몇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칠판 좀 꺼내 올게요. 칭샤오덩. 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똑같이 세 글자니까 요거랑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허, 카페이가 있어요. 이렇게는 띄어쓰기 하지 말고. 허, 카페이에서 동사는 뭐예요? 여기서 동사. 보통 이렇게 하면 사전에는 커피를 마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동사는 뭐예요? 喝咖啡. 여기서 저기 동词是什么? 동词是喝예요. 맞아요. 喝하고 카페의 조합인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오픈하다, 열다의 카이가 동사로 쓰였고요. 카이. 얘는 열다, 오픈하다. 뭘 여냐면 분위기를 여는 거예요. 제가 만약 여러분한테 DK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면 빵 터지면서 분위기가 탁 열리잖아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 간의 거리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카이를 동사로 쓰고요. 그 뒤에 완샤오, 카이 완샤오라고 쓰면 요 완샤오가 농담이에요. 그래서 농담으로 분위기를 열때 카이 완샤오라고 쓰는 거라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단순히 다른 목적어가 없이 아, 너 농담하냐? 이렇게 쓸 때는 니 카이완샤오마? 라고 하면 돼요. 니 카이완샤오마? 라고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너 무슨 커피 마셔? 라고 질문한다고 쳐볼게요. 너 무슨 커피 마시냐? 이렇게 질문하려면 자, 무슨 커피 마시냐? 어떻게 여러분 만드실 거예요? 너 무슨 커피 마시냐? 샴머를 어디다 넣으실 거예요?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샴머 카페이라고 쓸 거잖아요. 그럼 이 조합을 그대로 자, 너는 무슨 농담하는 거야? 자, 이 문장을 이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너 무슨 커피 마시냐의 패턴을 그대로 따와서 너 지금 무슨 농담하는 거야? 라고 만들어 보세요. 아직 허카페이구나. 이제 한 7초 정도 걸릴 거예요. 7, 6, 5, 4, 4, 2. 니 카이 샤머 완샤오 이렇게 쓰셔야 돼요. 니 카이 샤머 완샤오. 그리고 이렇게 쓸수 없죠. 예를 들어서 나는 너한테 농담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을 많은 한국 사람들이, 와, 많은 한국 사람들이, 나 너한테 너 놀리는 거야 라고 할 때, 많은 한국 이렇게 써요. 와, 아, 이렇게 한자가 안 써지지? 와, 카이 완샤오니. 이렇게 쓰고, 난 완벽해. 내 중국어는 완벽하지. 와, 카이 완샤오니. 이렇게 쓰고,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완전 엉터리 빵터리예요. 난 너랑 농담하는 거야. 난 너랑, 워끈니 카이 완샤오 라고 쓰셔야 돼요. 워끈니 카이 완샤오. 개인이는 내가 농담 여깄다 얜다 이렇게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개인이는 좀 어색해요. 내가 너와 난 너랑 with you 워끈니 카이 완샤오. 워끈니 카이 완샤오 라고 쓰셔야 돼요. 워 카이 완샤오니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워끈니 카이 완샤오. 네. 근데 만약에 목적어가 없다 그럼 그냥 워 카이 완샤오. 나 농담하는 거야. 그리고 농담하지 마. 不要开玩笑. 你 不要开玩笑. 你 别开玩笑.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것만 구분하시면 되고요. 이런 동사를 중국어로는 합쳤다가 이온했다가 합쳤다가 이온했다가 그래서 이합동사라고 하는데요. 그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비에 아, 여기 비에란다. 카이가 동사로 쓰였고 완샤오가 이미 하나의 어떤 구조로 이렇게 결합이 돼 있는 거라서 농갈라 써야 된다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好,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한번 뽑아볼게요. 이제 좀 복잡한 거다 지나갔으니까요. 이제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자, 남녀 대화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 사람 친구, 女性 朋友가 질문합니다. 우리 다 공부했던 거예요. 你的理想型是什么?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你的理想型是什么?너의 理想型이 뭐야? 理想型 벌써 까먹은 거 아니죠? 你的理想型是什么?무슨 뜻? 4-2번 들어보면서 할까? 맞아요. 너의 이상형이 뭐야? 你들어볼게요. 的理想型是什么？你的理想型是什么?남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 只要善良就行. 找善良就行。只要善良就行,只要就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요게 세트템이다. 그래가지고 只要 오직 only 요것만 필요해. 그러면 just okay야. 只要善良就行. 뭐 善良 요게 선량한 시민 할때 선량이에요. 선량한 시민 할때 선량. 그래서 善良하기만 하면 就行. 뭐 착하면 되지. 자, 그럼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예쁘면 되지. 여러분은 얼굴이 착한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아, 뭐 예쁘기만 하면 되지라고 솔직한 심경을 한번 말해 보세요. 샨양 자리를 바꿔 볼게요. 只要什么什么就行. 只要 예쁘기만 하면 뭐 콜이지. 아니면 잘 생기기만 하면 되지. 맞아요. 운하기찡 님이 1등. 여자 얼굴 밝히는구만. 只要漂亮就行. 예쁘면 되지. 只要漂亮就行. 그럼 이렇게 해볼까? 나만 좋아해주면 되지 뭐. 나만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 나만 좋아해주면 되지 뭐. 나만 사랑해주면 되지 뭐. 只要 나만 좋아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只要喜欢我就行. 널 사랑하지 말고 나. 只要爱我就行. 只要喜欢我就行. 나 좋아하기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할 때이 조건만 충족되면 되지 뭐 라고 쓸때 전부 다 쓰실 수 있어요. 只要什么什么就行. 只要什么什么就行. 되게 많이 쓸것 같지 않으세요? 이것만 되면 돼. 이렇게 쓸때 只要你来 너만 오면 就行 되지 뭐 라고 쓸때 只要什么什么就行. 여기는 어쨌든 착하면 된다고 일단 했어. 그러니까 이제 那就好那 그러면 就 just 好 good 그러면 잘 됐다 라는 표현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那就好。那就好。자 그리고 다행히 我朋友真的很善良。我朋友真的很善良。我朋友真的很善良，朋友真的很善良。我朋友真的很善良。내 朋友 친구가 真的 진짜로 참말로 很善良 무슨 뜻? 我朋友真的很善良. 잘 됐다 잘 됐다. 나의 친구가
真的很善良. 약간 느낌 살려가지고 이제 번역을 좀 해볼까요? 那就好,我朋友真的很善良. 什么意思? 那就好,我朋友真的. 내 친구 진짜 착한데, 진짜 잘 됐다. 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왕 소개팅하고 이왕 얘기하는 거, 한 개만 더 물어볼까 해가지고, 요렇게 묻습니다. 니 朋友 长得漂亮吗? 니 朋友 长得漂亮吗? 你朋友长得漂亮吗？你친구가长得漂亮吗？你朋友长得漂亮吗？你朋友长得漂亮吗？你朋友长得漂亮吗？근데너친구생긴거가예쁘게생겼어？예쁘게생겼어？라고이제물었고요。이제친구입장에서는좀빡친거야。아니착하기만하면된다그러더니갑자기또말바꾸니까，그래서이제이렇게무섭게얘기합니다。看来，자看来는요，看。看 보는 거죠. 라인 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촉이 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느낌 빡 와. 칸 라이 보아 하니예요. 보아 하니 내가 딱 보자 하니 칸 라이 칸 라이 보니까 느낌 온다 너. 니너 하이 뭐였어요? 바로 직전 시간에 배운 거. 니 아직 뿌샹 하고 싶지 않구나. 딴션 솔로. 그럼 이제 이것만 해결하면 돼. 아, 이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한번 찾아보면 되지 뭐. 앞에 다 있지만. 이거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자, 바이투어 새로 나왔어요. 바이투어 요거는요. 우리로 치면 벗어나는 건데요. 글자가 되게 재밌어요. 요 글자가 뭐냐면요. 탈의실 혹은 뭐 탈의하세요 할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벗다. 여러분들이 입는 거 말고 벗는 거 좋아하잖아요. 탈의하세요 할 때, 투어, 투어 이프 할 때, 투어거든요. 근데, 바이 투어니까, 놓고 벗어나는 거.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거를, 바이 투어라고 해요. 그러면, 칼라이, 내가 딱 너를 보니까 느낌이 오는데, 니, 너는, 하이, 아직, 뽀샹, 바이 투어 단션.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칼라이, 니 하이, 뽀샹, 바이 투어 단션. 니 하이, 뽀샹, 바이 투어 단션. 너는 아직, 바이투어 단션 하기 싫구나. 너는 아직 바이투어 단션 하고 싶지 않구나. 그럼 바이투어 단션을 잘 살려가지고 보아하니 네가 아직 배가 부르구나. 너 아직 솔로 탈출할 생각이 없구나. 맞아요. 너 아직 솔로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구나. 아직 네가 배가 부르지? 맞아요. 칼라이 아직 덜 외롭지? 칼라이 니 하이 부샹 바이투어 단션 아. 솔로로 살아라. 그쵸? 그니까 이제 놀랬어, 놀랬어. 그래가지고 다급하게 이제 얘기합니다. 아, 뿌뿌뿌뿌뿌뿌뿌뿌. 이걸 정말 뿌뿌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할게요. 뿌뿌뿌뿌뿌뿌. 이걸 빨리빨리. 마음을 담아가지고 뿌뿌뿌뿌 이렇게 해야지. 뿌뿌뿌뿌뿌뿌 이렇게 하면 장난하는 것 같아. 그러면 해주려다가 더 해주기 싫어요. 뿌뿌뿌뿌뿌뿌뿌. 아니야. 이거 안 되면 발음이 뿌뿌뿌 부르부르 잘안 되면요. 부시 이렇게라도 하세요. 뿌뿌뿌 부시 부시 뿌뿌뿌뿌뿌뿌 아니야. 开玩笑的. 자 여기에 더가 붙은 이유는 농담하는 거라서 더가 있는 거고요. 그냥 开玩笑라고 해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开玩笑的 농담하는 거야. 뿌뿌뿌뿌 开玩笑的. 녹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看来你还不想摆脱单身。不不不，이렇게 하면 진짜 어색해. 이렇게 얘기하는 중국인은 15억 중에 한 명도 없을 거야. 뿌뿌뿌 이게 뭐야? 뿌뿌뿌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뿌뿌뿌뿌 开玩笑的 开玩笑的 뿌뿌 开玩笑的.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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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건 정말 그거 같아.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뿌뿌 开玩笑的. 자, 그 다음 거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 저는 이 문장을 처음에 1차 원고를 썼을 때, 给我介绍吧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给我打电话라고 쓰니까. 혹은, 给我买衣服라고 쓰니까, 给我 나에게 买衣服 옷 사달라. 给我打电话 이 구조가 더 맞다고 생각해서, 원래는 제가 이 책을 쓸 때, 给我介绍吧라고 썼는데요. 중국인 분들이, 처음에 한 분이 이거를, 给我介绍吧, 有点别扭, 약간 이상하대요. 그래서 이제, 介绍给我吧로 바꿨어요. 근데 제가 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게워제샤오바가 어법적으로 더 맞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또 게워제샤오바 해가지고 이교를 넣었어. 근데 녹음하시는 지금 이 목소리의 주인공, 지금 녹음하시는 뿌뿌뿌 이분이 你还不想摆脱单身？不不不。이두 분이 되게 유명한 분들이에요. 이 녹음계에서는. 근데 이두 분이 또 녹음할 때또 입에 착안 붙는데 그래가지고 제샤 게워봐라고 했어요. 바꿨어요. 그래서 네이티브 세 분이 다 제샤 게워봐가 더 맞다고 하니까 일단은 고쳤어요. 그리고 이제 물어봤어요. 왜什么 게워 제샤봐? 这是不对吗? 他们都说这也是对的，语法方面没问题，어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대요. 근데 그냥 네이티브로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뭐 만나서 반가워요랑 반가워요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둘다 틀리진 않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만나서 반가워요가 더 자연스러운 것처럼 소개해줘 나한테 랑 나에게 소개해줘가 둘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 소개해줘 나이 느낌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입에 착 붙는 느낌이 난대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그냥 이대로 같이 해볼 소개해줘 이 느낌이래요. 그래서 介绍给我吧。그리고 그 뒤에가 더 구어잖아요. 치우치우니 이게 부탁할게 제발 막 이런 거라 가지고 이 뒤에 말이랑 앞에 말이랑 딱 붙였을 때 게이워지에샤오는 어법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입에 착 붙지 않아서 네, 그들의 말다 수렴해가지고 결국은 바꿨어요. 介绍给我吧. 이게 아까 누가 썼는데요. 그 느낌이에요. 소개해줘 치우치우니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 살려가지고 다시 한 번만 해드릴게요. 不不不不不, 开玩笑的. 介绍给我吧, 求求你.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求求你, 明白吗? 그래서 그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쌤, 그러면 게이워치의샤오바는 틀려요? 아, 틀린 건 아니지만, 모든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 다 그렇다네요. 자, 그러면 한번 얘기 한번 주고받고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니싱 펑요 원. 여자 사람 친구가 묻습니다. 니더 니샹 싱시什么? 니더 리샹 싱시什么? 자, 이거 입에 붙을 때까지 세 번만 따라 할게요. 시작! 니더 리샹 싱시什么? 니더 리샹 싱시什么? 니더 리샹 싱시什么? 니더 리샹 싱시什么? 자, 요거는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볼 수 있어. 니더 리샹 싱시什么? 너는 이상형이 뭐야? 이상형이 어떻게 돼? 니더 리샹 싱시什么? 니더 리샹 싱시什么? 자, 이상형이 어떻게 돼? 라고 했고요. 다음은 오직 이 조건만 충족되면 돼를 굳이 여기 있는 거대로 하지 않아도 되고요. 저부터 해볼까요? 只要健康就行. 이제는 저는 욕심을 다 버리고 善良도 필요 없고 有钱도 필요 없고 帅도 뭐 됐고 只要健康就行. 이제 이 나이쯤 되니까 리샹싱 건강하면 건강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니더 리샹싱是什么? 여러분 이상형은 어떻게 돼요? 니더 리샹싱是什么? 여러분의 뭐 여러분이 남자면 여자에 대한 只要活着就行, 살아있으면 돼요. 只要健康就行, 니더 리샹싱是什么? 真的吗? 对,现在就是 只要健康就行 只要有就行 읽기만 하면 돼. 只要心就行. 就 什么意思啊?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아까 무슨 뜻이,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어. 심장이 있으면이란 뜻이에요? 아니면 숨을 쉬면? 只要呼吸就行. 只要活着呼吸就行. 이렇게 조건이 많은 경우에는 只要를 쓸수 없어요. 只要는 조건이 간단하다고 느낄 때에만 쓸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좀 장현님처럼 아니 그냥 예쁘고 착하고 뭐하고 조건이 복잡하면 只要就 형태가 어울리지 않는 거죠. 맞아요. 只要是男人就行. 남자 얘기만 하면 돼. 只要他是男人就行. 只要他是男人就行. 只要 그래서 뭐 무슨 여러분이 다뭘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只要有感情就行. 감정만 있으면 된다. 언즈로님은 섹시한 거 좋아하나 봐요. 只要性感就行. 오타고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명사를 쓰실 분들은
뭐뭐 이기만 하면 돼. 스를 넣으시면 돼요. 이거 되게 좋네요. 只要爱我就行. 只要有钱就行까지 프리센테스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쓰시려면 只要是男人,只要是韩国人 뭐 이렇게 바꿔 쓰시면 돼요. 好,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那就好,那就好. 요것도 많이 써요. 그럼 잘 됐다. 那就好. 그럼 잘 됐네. 나 저스트 딱 오케이네. 딱잘 됐네. 那就好. 我朋友真的很善良. 여기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我朋友真的很善良. 내 친구가 진짜 착한데. 잘 됐다. 그리고 요 질문 한번 연습해 볼까요? 你朋友长得漂亮吗?你朋友长得漂亮吗?자, 요거는 발음하기 쉽지 않습니다. 你朋友长得漂亮吗?你朋友长得漂亮吗?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你长得漂亮吗?혹은 你长得帅吗?你长得帅吗?옷타 수정하세요. 여러분 옷타좀 수정하세요. 善良, 그렇죠. 사용 가능하죠. 남녀 모두에게. 착하다는 건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니까. 很善良. 제가 말 실수했나요? 你朋友长得漂亮吗?你朋友长得帅吗?你朋友长得可爱吗?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잘생겼어? 예뻐? 자, 한번더 복습해 볼게요. 마지막. 看来, 보아하니 느낌 온다. 看来,你还不想摆脱单身.你还不想摆脱单身. 여기서는 주눅들 필요 없어요. 摆脱만 처음 나온 거예요. 단어가 조금 생경한 거지, 문장 구조가 어려워진 건 아니기 때문에. 摆脱,摆脱 몇번 하면 외울 수 있어요. 看来,你还不想摆脱单身.看来,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바꿔 쓸수 있어요. 看来你还不想有个女朋友. 이렇게 써도 괜찮아. 이게 너무 어려워서 나는 평생 이번 생에는 by tour를 못 외울 것 같아. 그러면 너 여자친구 있는 거 싫구나? 看来你还不想有个女朋友. 이렇게 써도 문장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커플과 관련된 좀더 많은 단어들을 알려드리려다 보니까 by tour라는 조금 복잡한 단어를 가지고 오게 됐어요. 你还不想摆脱单身啊? 자, 마지막 중요하죠? 不,不,不,不,不,不, 开玩笑的. 介绍给我吧,求求你,求求你,求求你,求求你는요? 부탁 좀 할게. 求求你,求求你,求求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看来你还不想摆脱单身啊? 求求你, 부탁 좀 할게. 求求你,姐姐. 好.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이었고요. 자, 요거 가지고 이제 한글만 보고 중국어로 옮겨볼게요. 제가 여러분 좀 기억을 더듬을 수 있게 일단 한번 CD를 틀어드릴게요. 你 MP3. 的理想型是什么？받아쓰기 시작. 你的理想型是什么?你的理想型是什么?你的理想型是什么?받아쓰기 시작. 속도를 좀 내보세요. 你的理想型是什么?좋아요. 넘어갈게요. 要善良就行。只要善良就行。시작! 只要善良就行。 받아쓰기 하실 때 입으로도 따라하세요. 只要善良就行。넘어갈게요. 就好，我朋友真的很善良。那就好，我朋友真的很善良。那就好，我朋友真的很善良。那就好，我朋友真的很善良。那就好，我朋友真的很善良。那就好，我朋友真的很善良。出国就拜拜，谢谢哦。那就好，我朋友真的很善良。那就好，我朋友真的很善良。再넘어갈게요。你长得漂亮吗？你朋友长得漂亮吗？你朋友长得漂亮吗？你朋友长得漂亮吗？你朋友长得漂亮吗？你朋友长得漂亮吗？你朋友长得漂亮吗？好，谢谢。那一二三四，第五个。看来你还不想摆脱单身。看来你还不想摆脱单身。看来你还不想摆脱单身。看来你还不想摆脱单身。看来你还不想摆脱单身。看来你还不想摆脱单身，谢谢。자마지막문장最后的一句。不不不，开玩笑的，介绍给我吧，求求你。不不不不不，开玩笑的。
你介绍给我吧，求求你！不不不不，开玩笑的，你介绍给我吧，求求你！不不不，开玩笑的，你介绍给我吧，求求你！不不不，开玩笑的，你介绍给我吧，求求你！빨리 한꺼번에 다 써봐. 부부부, 开玩笑的. 니 介绍给我吧, 求求你. 그럼 들끓이시에. 부부부, 开玩笑的. 니 介绍给我吧, 求求你. 까지. 입으로 속도가 맞을 때까지 따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때 알려드렸던 볼륨 줄였다가 다시 키웠다가 하는 그 방법으로 하시는 게 속도 맞추는 데는 제일 좋아요. 진짜로. 꼭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리샹싱 보고 있는데요. 리샹싱 좀이 시기랑 뭐 이런 거좀 어울리는 몇 가지 리샹싱을 준비해봤어요. 자, 어떤 사람은 건강한 남자, 찌로우난을 좋아할 수 있고요. 여자 입장에서 또 어떤 사람은 근육 같은 건 없지만 노안난, 되게 자상하고 훈훈한 훈남을 또 좋아할 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의 훈남은 얼굴이 훈훈할 때 훈남이라고 쓰는데요. 중국의 훈남은 저게? 막 이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이 누안나는요. 짱도 부점이야. 그 얼굴은 조금 좀 부족하더라도 되게 가정적이고 여자한테 되게 친절하고 그러면 누안난이라고 하더라고요. 따뜻할 난자에 남자 남자를 써가지고 따뜻한 남자 누안난. 세상에 남자 종류가 누안난하고 찌로난밖에 없어. 그러면 你们的 理想型是什么? 찌로난, 누안난, 찌로난, 누안난. 둘 중에 만약 한 개만 골라야 된다. 그러면 那你们的 理想型是 我要 暖男, 난 暖男이 좋아. 我要 暖男. 찌로우난은 왠지 나보다 운동을 더 좋아할 것 같아. 운동이야 나야? 이건 너무 슬프잖아. 오빠 운동이야 나야?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유치하고 슬프잖아. 그래서 我不喜欢做运动的人. 나는 운동 좋아하는 사람 싫어해. 暖男. 또 김종국도 괜찮은데? 내가 고민할 필요 없는 거지만 노안난, 어시환 노안난. 자, 남자분들은 두 가지 여자 종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여자 종류는 쌈뿌니라고 해서요. 세 개가 뿌인 여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개념 없는 거 없고 쇼핑 막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개념녀의 뜻인데요. 허세 없고 막 맹목적인 거 없고 돈 팡팡 쓰는 거 없는, 그러니까 개념 있는 여자들을 쌈뿌니라고 해요. 전 처음에 푸니란 줄 알고 되게 나이 든 부녀를 얘기한 줄 알았거든요. 쌈뿌니. 쌈뿌니가, 개념 없는, 개념 있는, 개념이 꽉찬 그런 여자들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예전에 공부해왔던 쉐빠를 배웠잖아요. 쉐빠는 공신이에요. 공부 잘하는 여자, 쉐바뉘 하면 공부 잘하는 똑똑한 여자를 넣었고요. 여러분 그막 글래머 이런 거 궁금하시는데요. 쉐바가 공부 잘하는 여자고요. 뽀빠랑 좀 약간 야한 단어긴 한데 뽀빠라고 하면 으잉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약간 좀기어막 쟤는 뽀빠야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맞아요. 이거 맞긴 맞는데, 막 사람 대놓고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대놓고 사람한테 쓰지는 않고요. 그냥,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풍만 하다? 뻥만? 뻥만? 헌다!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앞에 대놓고. 그리고, 쉐빠라는 표현은 알고 있으면 나중에 되게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쉐빠, 쉐빠. 네, 쉐빠, 쉐빠. 이게 내 생녀를 표현하겠습니다. 好, 쉐바하고 쌈뿌니라고 쓰시면 되고요. 여기는 그냥 굳이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 4개 그냥 이상형을 넣어놓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뭐 글래머가 궁금하다거나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보세요. 근데 검색하실 때요, 네이버에 금 검색하시면 중국인들은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바이두에다 검색하시는 게 제일 빠르긴 해요. 바이두에 딱 검색했는데 그
네이버에 검색한 결과를 바이두에 붙여봤는데, 바이두에 아무것도 뭐 이미지 나오는 것도 없고, 그러면 실제 중국인들은 그 단어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고, 그게 바이두에도 뭔가 검색 엔진에 이렇게 검색되는 게 있는지 한번 결과를 확인해 봐야, 아, 이게 중국인들도 쓰는 거구나라고 확신을 가지실 수 있어요. 네이버만 믿지 말고 바이두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상형을 찾자. 그래도 찾기 싫으면 그냥 뭐 피아오랑 수아인만 평생 쓰든가. 자, 쌈뿌니하고 쉐빠니까지 보셨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15분 동안 일기 한번 끼깔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기는 조금 여러분 힘드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재밌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한 문장씩 볼까요? 明天我要去相亲. 모르는 단어가 한개 낑겨 있어요. 요거 相亲. 샹, 서로, 친, 친해지러 가는 소개팅, 맞선 전부 다 포함합니다. 내일, 我要去, 나는 갈 거야. 뭐 하러 가요? 맞선 보러 가요. 내일 나는 선보러 간다요. 明天我要去相亲. 내일 나 선보러 간다요. 내일이에요. 就是明天. 明天我要去相亲. 这是我人生中第一次. 자, 여기서는요. 이거 오타 났다. 이거 일성이에요, 일성. 이거 안 고친 거야? 고쳐달라 했는데. 이거 오타 났다. 여러분, 고치세요, 여러분. 第一次. 이렇게 서순지, 기순지 모르겠지만, 첫째, 둘째 할 때는 일성으로 써야 돼요. 这是. 이거 고치세요, 여러분. 这是. 이것은, 我人生中, 내 인생 중, 第一次. 제1차. 그래서, 내 인생의 첫 소개팅. 我人生中第一次. 我人生中第一次. 我人生中第一次, 내 인생 첫 소개팅, 这是我人生中第一次. 이 말은 되게 많이 쓸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진짜 막 비싼 데 가가지고 밥을 먹었어. 그래서 이거 먹어봤어? 我没吃过, 나안 먹어봤어. 我人生中第一次, 내 인생에서 제일 처음이야. 너 연애 많이 해봤어? 我人生中第一次, 我人生中第一次, 내 인생에서 처음이야. 첫 번째 겪는 일이야.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것은 내 인생 중 제1차. 이게 그냥 중국어인데, 이게 어려우면 이 많은 사람들이 하겠어요? 这是我人生中第一次. 맞아요. 내 인생의 처음이야. 되게 유용한 표현이었고요. 자, 다음 거 볼까요? 다음 거는 我真的好紧张이 나왔어요. 我真的.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거고. 我, 나는 真的, 진짜, 紧张. 진장이 뭐겠어요? 진장, 진장이 뭐겠어요? 진자가요, 뭔가 꽉 낑겨 있는 걸 얘기하는데요. 뭔가 막 어디 낑긴 것처럼 막 숨도 못 쉬겠고 막 허허허허허 이 느낌을 진장하다고 해요. 긴장, 맞아요. 진장, 긴장. 근데 앞에 하오가 있어요. 하오. 좋다, 긴장? 아니에요. 졸라, 긴장. 그래서 하오에는 좋다, 굿이라는 형용사 역할도 있지만 졸라이라는 뜻의 부사 역할도 있어요. 그래서 어쩐다 하오 긴장. 나 진짜 졸라 긴장돼. 대박 긴장돼. 어쩐다 하오 긴장. 바꿔 쓸수 있는 거 어쩐다 페이창. 어쩐다 한 긴장. 어쩐다 하오 긴장. 오졸 긴장. 그죠? 엄청 긴장돼라는 뜻으로 쓸수 있고요. 어쩐다 하오 긴장. 자, 여기까지는 또 대충 알아들었는데 이 다음에 요 다음 문장이 조금 빡십니다, 여러분. 다음 문장이 조금 빡십니다. 자, 하지만 못할 건 없어요. 이제 처음 하는 거라서 익숙하지 않은 거지. 일단 여러분 아는 것만 해보세요. 什么? 무슨? if 처음 나왔지만 의식주 할때 어디서 많이 본것 같아, 이거. 옷, 의자, 그쵸? 의복. 의복이 뭐겠어요? 의복. 의복은 옷이에요, 옷. 의복. if. 무슨 옷? 그러면 무슨 옷을 추한, 요 추한 요 글자는요, 요 위에 게 무슨 글자냐면요, 구멍이에요, 구멍. 요 위에 게 구멍이고요, 요 밑에 거는 치아 할 때, 이빨 할 때, 치아 할 때, 아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구멍난 대로 막 쑤셔 넣잖아요. 요팔 구멍난 대로 이렇게 쑤셔 넣고,
그 여기에 이렇게 쓰셔 놨잖아요. 그래서 추안이 입다란 뜻이에요. 요 구멍 난 데로 이렇게 해가지고 쓰셔 넣기 때문에 요게 입다란 뜻인데요. 추안 하면 입다. 혹은 구멍 난 데로 신발 신을 때도 뿅 넣죠. 그래서 신발 신는 것도 추안이고요. 신고 입는 걸다 추안이라고 해요. 맞아요. 구멍 난 데로 쑤셔 넣는 거. 그래서 추안 샤머이프 하면 무슨 옷을 입지인데요. 여기 까이가 붙은 이유는 까이 마땅히 까이 아뭐 입어야 좀 까리할까 까이 까이 추안 샤머이프 무슨 옷 입어야 까이 까리할까 까이 추안 샤머이프 무슨 옷 입지 까이 추안 샤머이프 그리고 디엔 차이 차이는 음식이에요. 음식. 그죠? 요리. 근데 디엔이니까 뭔가 디엔 클릭하는 거 디엔이에요. 디엔. 그러면 디엔 차이 음식을 콕 클릭하는 거 그게 뭐겠어요? 식당에서. 여러분 소개팅 가면 진짜 어려운 거. 맨날 고민하고 고민해가지고 파스타만 맨날 먹는 거. 파스타 맛집은 다 알아. 강남역에 내가 안 가본 파스타집이 없어. 디엔 차이 음식을 꼭 클릭하는 거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샤머 차이를 디엔 해야 까리할까? 까이 디엔 샤머 차이. 아, 샤머 차이를 시켜야 까리할까? 까이 디엔 샤머 차이. 그럼 여기서부터 해석해 보세요. 이만큼을. 아, 너무 긴장돼. 好紧张，好紧张。该穿什么衣服？该点什么菜？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제일 이 남자의 마음을 다 살릴 수 있을까요? 아, 该穿什么衣服？该点什么菜？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제 막그 긴장되는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번역을 예쁘게 해보세요. 明天我要去相亲，这是我人生中第一次，我真的好紧张。무슨옷 입지？무슨 옷 시키지？라고 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거 볼까요? 이제 我真的不知道。자, 여러분 다할수 있어요. 뭐 입지？뭐 시키지？我真的不知道。不知道，여러분 너무 잘하는 중국어죠？不知道，몰라。真的不知道。그러면 얼마큼 몰라？该穿什么衣服？该点什么菜？因为我是母胎单身，나는모태솔로니까일도모르겠다 真的不知道。맞아요真的不知道。진짜모르겠다어떡하지？그리고자일단또모르는단어가막장난없어요진짜많아요이게뭔지몰라他그녀가喜欢좋아해我나这 this 더人나이런모양의사람그러면그녀가나 이런 모양의 사람을 좋아하면 시왕 좋겠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있는 요 발알 히자 시는요. 시왕 희망하다 할때 시왕 희망하다라는 뜻이에요. 我希望 I hope I hope 나는 그걸 호프해 희망해. 다 시환 我这样的人 나 같은 인간을 나 같은 사람을 다 시환워 내가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너무 복잡하다 하시면 요만큼만 쓰세요. 그냥 我希望他喜欢我 그냥 我希望他喜欢我 걔나 좋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我这样的人 이게 너무 복잡하다 너무 길다 그럼 다 버려 我这样的人 버려 그냥 시커멓게 이렇게 나 이런 사람 말고 그냥 요까지만 써가지고 걔가 나 좋아했으면 좋겠다 시왕 다 시환워 시왕 다 시환워 걔가 나 좋아했으면 좋겠다 시왕 다 시환워 이렇게 걔가 나 좋아했으면 좋겠다 자그 마지막 오늘 복습 타다 리샹싱 실셔머나 걔 리샹싱 이상형은 뭘까 타다 리샹싱 실셔머나 걔 이상형은 어떻게 될까 이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쭉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明天我要去相亲，这是我人生中第一次。我真的好紧张，该穿什么衣服，该点什么菜，我真的不知道。希望他喜欢我这样的人。他的理想型是什么呢？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를 이제 한번 중국인 발음으로 들어볼게요. 明天我要去相亲，这是我人生中第一次。我真的好紧张。该穿什么衣服？该点什么菜？我真的不知道。希望他喜欢我这样的人。他的理想型是什么呢？이렇게 보시면 돼요.
他的理想型是什么呢? 자, 요게 오늘의 일기였고요. 요거 받아쓰기 하는 칸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여기 단어 밑에다가 여기 단어 밑에다가 오늘 이렇게 칸이 조만밖에 없어? 다 이제 다 여기 단어 밑에다가 이제 포스트잇을 좀 붙여야겠어요. 포스트잇을 좀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받아쓰기를 해야겠어요. 그쵸? 민태우어요, 주의시향친. 요 받아쓰기를 꼭 한번 다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미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다 같이?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일 소개팅을 한다. 내 인생 第一次, 제1차 소개팅.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문장. 내일 소개팅. 明天, 야오는 없어도 괜찮아요. 소개팅 하러 간다, 가야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없어도, 明天我去相亲,만 써도 괜찮아요. 아, 근데 내가 하면 안 되지. 여러분 빨리빨리 하셔야지. 제가 다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저보다 빨리 하셔야죠. 내일은 소개팅을 한다. 내 인생 중 제1차. 내 인생 중 제1차. 明天我要去相亲. 내 인생 중 제1차. 써보세요. 와. 내 인생 중 제1차. 这是我人生中第一次。아, 정말 너무나 떨려. 진정. 얼마큼 진정. 난 정말 너무나 떨린다. 我 明天我要去相亲，这是我人生中第一次，我真的好紧张。 아, 이거는 금상, 은상 할때 금상. 우리는 진장. 자, 까이 해. 뭐 이번에 까리 할까? 까이 입다 촨. 까이 촨 무슨 옷? 까이 비엔 무슨 요리? 진짜 1도 모르겠다. 까이 촨. 真的好紧张哦，才大老鬼死呀！我真的好紧张，该穿什么衣服，该点什么菜，那这一都不认得。该点什么菜，该穿什么衣服，我真的不知道，我真的不知道，不知道。我该穿什么衣服，该点什么菜，我真的不知道。이게마지막것좀빡시죠그녀가나같은사람을希望hope, I hope 나는희망이그녀가 나 이런 사람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와, 그랬으면 좋겠다. 어떻게 쓸까요? 시황 타 시황 어쩌양 너른. 시황 타 시황 어쩌양 너른. 시황 타 시황 워. 끝내도 돼요. 시황 타 시황 워. 시황 타 시황 어쩌양 너른. 자, 그 마지막 그녀의 이상형은 뭘까? 이제 이거 본문 제목으로 돌아가서 그녀의 이상형은 어떤 사람일까? 그녀의 이상형은 어떤 걸까? 我希望他喜欢我这样的人。他的还没有。他的理想型是什么？他的理想型是什么？他的理想型是什么？그녀의이상형은뭘까？이렇게쓰시면되고요。오늘은아까본문을진행할때단어를공부할때여기를다해버렸어요。그이뒷부분여기이위에이부분을다같이해버려가지고。 요거는 그냥 여러분 이제 할게 별로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한번더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여기랑 여기랑 한번 채우시고요. 오늘의 숙제는, 이제 우리 다 과쯤 했으니까 여러분, 바이도 한번 뚫을 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오늘의 숙제는, 일단 요거 페이지 풀어가지고 이미지 보내주시고요. 여기에 받아쓰기 하신 거, 여기에 이거 검사 안 하면 안 하더라고. 받아쓰기 하신 거 주시고요. 자, 마지막 한 가지 숙제 중요합니다. 방송을 보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숙제를 하실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 숙제는요. 어떤 남, 어떤 여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뇌생남, 초식남, 근육남. 또 무슨 남 있어요, 요새? 뭐, 요새는 막 요생남. 또 엄청 많잖아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뭐, 된장녀. 나쁜 거는 뭐 김치녀, 좋은 걸로는 개념녀, 뭐또 좋은 걸로는 장녀 뭔데? 건어물녀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게 베이글녀 이렇게 이상형이어도 되고 그냥 흥미로운 것도 되고 그냥 뭐 야한 거 좋아하면 야한 그림도 되고 나를 되게 골탕 먹이고 싶으면 되게 이상한 거 괜찮아요. 어쨌든
한자랑 이미지가 함께 있는 거, 그거 한 개만 딱 캡처해가지고, 이런 남, 이런 여도 있어요. 하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 중에 이제 괜찮은 이런 남, 이런 여를 찾아가지고, 다음 방송 때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야하고 이상한 걸 수도 있으니까, 저한테 짤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두는 간혹 뭘 잘못 검색하면, 약간 반만 떨어지는 그런 그림들을 막 거기에 노출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칸슈? 이런 거 검색했는데 막 야해. 막, 독서. 독서 검색했는데 막 야해. 아니면 뭐, 칠판 검색했는데 막 이상한 거 막, 똥!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바이두가 아직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에 검색해도 많이 나와요. 바이두가 아직까지 나의 멘탈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구글에, 야한 거 괜찮은데, 진짜 더러운 것들이 좀 있어요. 아니면 되게 징그러운 거, 막 황공포증 있는데, 막 그런 거. 그래서 그거 잘 검색해가지고, 사진이랑 함께 중국어 글자가 나온 거를 주시면 돼요. 그것도 잘 못하겠다. 사전이라도 한번 뚫어보세요. 그리고, 내것좀 끼깔나는데 하시는 분들은 단톡방에 올려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今天我们讲到这儿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大家都辛苦了, 고생하셨습니다. 有问题吗? 有问题吗? 大家有问题吗? 没有?那我们说再见吧. 再见. 숙제就是明天2点,对, 내일 2시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辛苦了,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사람이 줄지 않아. 아직도 50명. 再见, 拜拜.